148쪽 경괘 구삼효를 보시죠. 구삼은도 겸이니의 군자 유종이니의 길하니라. 삼은 이 양강지 덕으로 이거 하체하얌 위중음 소종하고 이득히 위하야 위하지상하님 신은 상위군소임하고 하위중소종하님 유공노이지겸덕자야람 고로왈도 겸이람 고지니 유당지자니 주공이시야님 신당천하지대임하야 상봉유약지주하고 겸공자목하야 기기여외연하님 가위유노이 능겸이람 기능도 겸하고 우수군자행지유종즉기리니 부낙고 희승은 인지상정이람 평시능겸이 고이선의여든 황유공로 황유공로 가준호암 수사지겸지선하야 면이비지라도 약근부지심을 불망즉 불릉상군임 욕기유종이나 불가득야라 유군자알리겸순이 내기상행구로 구이불변이 내소위유종이님 유종즉길야람 구산이 이강거정하니 능종자야람 차효지덕이 최성구로 상사특중이람 괴유일양이 거하지상하얌 강이특정하여 상가소귀님 유공노이 능겸이 우인소난구로 유종이 기리님 점재여시면 즉여기응이람 상알두겸 군자는 만민이 보야람 능도겸지 군자는 만민소존보야람 계사예운 노이불벌하며 유공이 불덕이 후지지아님 어이기공하인자야람 덕언성예 언공이니 겸야자는 치공하얌 이존기위자야라님 유노이불자금벌하며 유공이불자이비덕은
시키더기 후지지아님 언이기쿵노이 자겸이하어이냐람 덕언성예 언궁은 이기덕언지적지성이오 이기차처지래 언지적지공이니 자소위겸야님 부겸야자는 미치공이춘기비자야람 조는수야니치기궁손하야 이수기비구록 고이불이하고 많이불이님 시는종길야람 부군자이겸이 내기상행이요 비위포기비위지야로된 이언존기위자는 개능치공이 조이능존기위님 언겸지도여차람 여언비선유영명이니 군자기위영명이 비선야제암 여건기영명자는 위선지고야람 이제 구삼효예요. 구삼효는 어떻게 보면 산의 산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거대한 산 덩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꽃으로서 땅 밑에 처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산을 이루는 꼭대기니까 공이 있는 건데 그 공을 가지고서도 겸손함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겸입니다. 노겸할 때 노자는 수구로울 노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여긴 좀 문맥이 맞지 않고 여기는 공노 노자로 해석을 합니다. 공노를 지니고서 겸손을 하는 사람, 겸손함 그런 것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군자가 끝맺음을 갖게 될 것이니 길하다. 삼은 이 양강지 덕으로 이 거 하체하야. 삼은 구삼효니까 양효고 또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강성하고 즉 양효로서 강성한 덕을 지니고서도 그러면서 하체에 거하고 있어요. 상하로 볼 때 하체에 거해서 위, 중음, 소중하고 묻 음효들이 높이는 바가 되고 이 듣기 위하야 그 양효로서 양의 위치에 왔으니까 듣기 위지요. 그 듣기 위를 이행해서 위 하지상하니 하체 즉 학괴 내께의 상효가 되었으니 신은 상위군소임하고 위로는 군주의 신임하는 바가 되고 하위중 소중하니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의 추종하는 바가 되었으니 유공로이 지겸덕자야라. 공로를 지니고서도 겸덕을 지닌 사람이다. 딱 줄이면 공로지겸입니다. 그죠? 고로왈 노겸이라. 그래서 공로를 가지고 겸손한 덕을 지닌다 해서 노겸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고지인이 유 당지자하니 옛 사람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 주궁이시하니 주궁이라는 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당 천하지 대마야 자신은 천하의 크나큰 임무를 당하여서 그죠? 어린 성왕을 받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상봉 유약 시조하고 위로는 유약한 군주를 받들고 겸공 자목하여 겸손하고 궁순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처해서 기기여 위안하니 기기는 조심조심 한다는 거예요. 조심조심 두려운 듯이 처신을 했으니 가위 유노이 능겸해라.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처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공로를 가지고 겸손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군자가 행함이 있은 뒤에 마무리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기람이 되니 부, 낙고, 희승은 무릇 여기 붓자는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낮고 희승 높은 자리를 즐겨하고 승리를 기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해요. 사람들의 정상적인 심정이다. 평시에 능겸이 고의 선의여든 평소에도 겸손 겸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이미 드물어 드물선자요 드물거든 황유공노가존과 하물며 공로를 가지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수사지 겸지선하야 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함이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안다 하더라도 알아서 면이 위지라도 힘써 그 겸손함을 하도록끔 한다 해도 약 긍부지심을 불만제 만약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하지요. 긍부는 긍지, 부는 자부심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불능상군이 오래가지 못해요. 자기 자긍심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오래가지 못한다요. 욕기 요중이나 불가득하라. 그런 상태에서 마무리를 두고자 하나 마무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잖아요. 요 군자 알리 겸순이 오직 군자가 안리 겸순 자기 처한 위치에서 편안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내기 상행고로 그것이 곧 정상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이 불변이 내 소위 유중이 오래 되어도 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마무리를 두게 되는 두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니 유중즉 길려라. 마무리를 두게 되면 기람이 된다. 구삼이 이강 거정하니 구삼효가 강한 것으로서 바른 위치에 거하고 있으니 능중자야라. 능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차효지덕이 최성고로 이효의 덕이 가장 성대하기 때문에 상사 특중이라 상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 괴유 이량이 거하지 상하야 이 괴에서 하나의 양효가 학괴의 아래괴의 윗자리에 있어서 강이 특정하여 특중은 못했지만 강함으로 강하면서도 정도를 얻어서 상하 소귀하니 윗사람도 거기에 기대고 아랫사람들도 거기에 귀의를 하니 유 공로의 능겸이 우 인소난고로 공로를 가지고서도 겸손을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거잖아요. 고로 유중의 이름
마무리를 두고서 기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점제여시즉 여기응이라 점친 사람의 턱이 이와 같다면 그 응의 옴이 이와 같을 것이다. 상활 노겸 군자는 만민이 보게라. 공로를 가지고서도 겸손하는 그런 군자라면 여기 군자는 평평탕탕 그렇죠? 대의 군자예요. 그런 군자라면 만민이 보게라. 만백성이 복종을 할 거다. 능 노겸지 군자는 공로를 가진 노겸의 군자가 될 수 있다면 만민소 존복해라. 만백성이 존숭하고 복종하는 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사전에 특별히 더 말을 붙였어요. 노기 불벌하며 공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유공이 부덕이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잘했다, 자기 덕, 내 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덕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후지지 아니, 후한 것의 지극함이 되니 어이기공하인자야라. 그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낮춘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뭘 공이 있어. 그 논어에 보면 맹자반은 불벌이로다 한 말이 있지요. 맹자반이라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맨 뒤에 오면서도 아이고 내 말이 잘 못 달려서 그렇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있었지요. 노래 원래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맨 앞장선 사람이 공이 있는 거고 퇴각할 때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공이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자반이라는 사람이 맨 뒤에 오면서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노론에 나와 있어요. 덕언성 예언공이니 덕은 성대하다고 말하고 예는 공손하다고 말하니 겸야자는 겸이라는 것은 치공하야 공손함을 이루어서 이존기위자야라 그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거기까지가 계사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유 노이 불자 금벌하며 공로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금벌 자랑할 금자 자랑할 벌자야 자랑하지 않으며 유 공이 불자 이위덕은 공로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덕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시 기덕이 홍우지지 아니 이것이 바로 그 턱이 클 홍자 두터울 자지요 크고 두터운 것의 지극함이니 언 이기 공로이 자겸 이 하오이나라 그 공로로서 공로를 가지고서 스스로 겸손하여 다른 사람에게 낮춘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덕언성 예언공은 이 기덕언지 즉 그걸 덕으로 말하면 지성이요 지극한 지성이라고 하고 이기 자처질의 언지 즉 지공이니 그 자처하는 예로서 말하면 지극히 공손한 것이니 자 소위 겸냐니 이것이 이른바 겸손할 겸자 겸이디니 부겸야자는 무릎 겸이라는 것은 위 치공이 존기위자야라. 공손함을 극도로 미루어서 그 위치를 보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존은 수야니 여기 보존할 존자는 지킨다는 것이니 치기 공손하야 그 공손함을 극도로 이루어서 미루어 나가서 이수길이라 그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고로 고이 불이하고 그래서 높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태롭지 않고 많이 불이리니 여기 여덟 글자는 좀 잘 알아두세요. 고이 불이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고, 많이 불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넘치지 않으니, 시이 능 종길라라. 이렇기 때문에 능이 마무리를 두면서 길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 군자 이겸이, 무릇 군자가 겸손한 덕을 이행함이 내기 상행이요. 그 정상적인 행위가 되고, 비위 보기 위이 위지하라.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겸손한 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군자가 겸손함을 이행하는 것이 그게 곧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지,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언 존기 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지킨다라고 말한 것은 개능치공이 되게 공손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소위 능존기위니, 그 지위를 능히 보존하는 이유가 되니, 언 겸지도 여차라. 겸손한 토가 이와 같다는 거다. 여 언 위선 유 영명이니, 그 말도 좀 알아두세요. 위선 유 영명, 이런 다섯 글자를 좀 알아두세요. 선을 하다 보면 착한 명예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석할 수 있으시겠죠? 위선 유 영명. 이 영자는 영식 영예라고 할 때 쓰는 말이랬지요. 착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하면 영명이 있다라는 것이지, 군자 기위 영명이 위선야제야. 군자가 어찌 영명을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선을 하다 보면 영명이 따라오는 것이지, 영명을 위해서 군자가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역언기 영명자는, 또한 그 영명이라고 말한 것은 위선지 효야라. 거기 효라고 해석하고 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선을 한 까닭이다 이거지. 선을 한 결과다 이거지. 선을 실행한 효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죠.